누구의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생으로 봉사하고 있으면 당신 아닌 거라는 거예요. 육바람을 그렇게 치면 바람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인욕하고 있어요. 왜 참고 있어? 아,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 내가 그래도 하느님 믿는다고 했으니 참아야지. 그건 자기 힘으로 참고 있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남한테 자선을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자선 베풀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 마땅한데 하라니까 해야죠. 요거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봉사하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십시오. 성령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리새파가 됩니다. 바리새파는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파라 그래요.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이 요거 못 알아채면 이건 답이 없죠. 그래서 일을 성공했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다. 모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하나님한테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힘으로 했으니까. 이게 불교로 치면 회향이에요.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회향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근원이 더 힘을 받으면 더 힘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섭해 가면요, 여러분 운명이 개척돼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운명 개척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드시더라도 내 운명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양심에 맞는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살아가세요. 양심을 펼치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기 영혼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모른다 하세요. 자기 운명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힘을 거둘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주인공한테 맡기는 삶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몰라 하고 그냥 육바라밀만 계속 하시라 하는 이게 여러분 운명 바꾸는 비결입니다. 고난 오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뭐 했나 혼자 고난 하나 올 때마다 껴안고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예수님도 힘들었는데 역대 모든 성인들도 다 이런 고난 안 겪은 분이 없는데 그렇게 이겨내시면서 결과는 하느님한테 맡기고 갑시다. 여러분 영혼을 하느님한테 맡길 수 있는 분은 생사가 겁날까요? 겁안나죠. 모른다. 아버지 다 맡깁니다. 아무튼 나는 육바라밀만 할랍니다. 아무튼 난 양심만 할라니까 아버지 나머지 결과는 맡깁니다 하고 갈수 있는. 그리고 양심에서 자명하면 자명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찜찜하면 찜찜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 듣게 해 주세요 이거죠. 내가 놓치지 않게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 그런 사랑을 저한테 주세요. 이러고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